이렇게 여기를 다크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언더래쉬도 살짝 할게요. 이게 하다 보니까 약간 스모키가 되네요.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퍼플을 되게 작은 브러쉬를 가지고요. 납작한 브러쉬로 이렇게 뒤에서부터 아래 속눈썹을 따라서 최대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밀어내듯이 해주시면 돼요. 언더를 좀 칠해주면 눈이 훨씬 더 약간 커 보이고 되게 괜찮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만 해주셔도 되고요. 살짝 더 스모키하게 해주고 싶으신 분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다크한 컬러를 뒤에서부터 약간 한 2분의 1 지점 정도? 3분의 1? 2분의 1? 자기 원하는 만큼 대로만 살짝 끌어오시면 훨씬 더 위에만 했을 때보다 언더를 같이 해주면 느낌이 좀 틀려요. 그래서 이렇게 끌고 와주세요. 뒤에도 약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다크한 부분이 색깔이 살짝 날아갈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칠해주시고요. 이렇게 이렇게 하고 좀 앞트임 효과를 내시고 싶은 분들은 아니면 앞을 약간 밝게 해주고 싶은 분들은 여기 제일 밝은 이 컬러를 가지고 언더에 살짝 그다음에 이 앞머리 부분에 살짝 너무 이걸 많이 바르면 약간 좀 너무 뭐라 해야 되지? 인조인간 돈 노래나? 아무튼 그래서 살짝 뭉치지 않게 이렇게 해주세요. 제가 이쪽 눈도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. 자 이제 왼쪽도 하고 왔거든요. 또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이 아이섀도우를 칠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약간 이 눈썹 뼈 있는 이쪽에 하이라이트를 줄 건데요. 그렇다고 너무 막 쉬머리한 이런 거가 아니라요 그 저의 스킨톤이랑 똑같은 그리고 좀 매트해서 거의 티가 많이 안 나는 아이섀도우 가지고 이 위쪽에 살짝 하이라이트를 주면서 색깔을 밑으로 좀 가져와 주세요. 그러면 이쪽에 있는 좀 강렬한 컬러들이 자연스럽게 좀 블렌딩이 되면서 약간 톤 다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눈썹 뼈 쪽으로 블렌딩을 해주시고 네. 그리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되게 깔끔해 보여요.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를 그리도록 할게요. 아이라이너는 오늘은 많이 뒤로 빼진 않고요. 적당하게 중간 정도의 그런 강도로 아이라이너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라이너를 이렇게 그렸고요. 이제 속눈썹을 위로 올려주고 컬링해주고 난 다음에 뭐지? 마스카라 발라주고선 다시 컴백하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서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어요. 그 위에 속눈썹이랑 아래 속눈썹이랑 둘 다 해줬고요. 위는 좀 한 두세 코트 정도 좀 많이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완성이 됐고요. 치크는 이번에 그 샤넬 봄 신상품에서 나와 있는 컬러 중에 이게 컬러가 69번 컬러거든요. 근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좀 강렬해서 이거 좀 얹으면 너무 홍조빛이 많이 돌거나 좀 과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발색을 해보면요 제가 아까 발색을 잠깐 했는데요 되게 금방 자연스럽게 잘 스며들고 블렌딩이 쉬워가지고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는 색이랑 또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쁘죠. 네, 그래서 이거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직접 테스트 해보시고 이 정도 컬러가 나한테 맞다 싶으면 되게 예쁜 컬러인 것 같아요. 손가락으로 좀 얹어주고요 블렌딩은
브러쉬로 블렌딩 하도록 하겠습니다. 브러쉬가 저는 좀 크림 블러셔들이 손가락으로 하는 것보다 브러쉬가 좀 더 쉬운 게 잘 번지기도 하고, 그리고 파운데이션 올려놓은 거에서 손가락으로 밀어버리면 되게 이게 또 애써 올려놓은 거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피부가 좋아서 별로 커버하실 게 없으신 분은 크게 무너져도 상관이 없겠지만, 약간 컨실러 같은 거 얹어놨는데 손가락으로 다시 밀어버리면 아까우니까 약간 톡톡톡톡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. 톡톡톡톡 하시면 좀 더 파운데이션을 무너뜨리지 않고 색깔을 얹을 수가 있어요. 되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적당한 색깔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크림 블러셔라고 해서 여기에 약간 좀 액체처럼 약간 크림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요, 이렇게 블렌딩을 해보면 촥 스며들면서 나중에는 진짜 파우더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전혀 끈적이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굳이 그 위에 뭐 파우더나 블러셔를 한 번 더 안 바르셔도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주고 좀 더 뭐 윤광이나 광이 나오는 메이크업을 하시고 싶으면 요 위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주셔도 좋아요. 그럼 이제 바로 립으로 넘어갈게요. 립은 이번에 나온 컬러 중에 루지 알레르 벨벳 44번 라 디바라는 컬러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콩 하고 누르면 이렇게 립스틱이 나오고요. 립스틱은 되게 밝은 핑크색? 약간 바비 핑크 같은 컬러의 립스틱을 입술에 좀 발라주시면서, 얼굴로 치면 파운데이션 바르는 거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너무 빨가면 색깔이, 그러니까 원래 입술이 너무 빨가면 색깔이 잘 안 나오니까 발라주시고요. 저는 이렇게 바르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좀 티슈로 색깔을 좀 이렇게 해내거든요. 왜냐면 이미 이것도 립스틱이기 때문에 좀 약간 두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위에 얹으면 너무 섞일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립스틱을 바를게요. 색깔이 진짜 예뻐요. 완전 레트로 색깔? 예. 네. 되게 멋진 컬러인 것 같아요. 립글로스를 좀 발라주세요.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러면 머리 좀 이렇게 사람처럼 하고 다시 올게요. 사실 그냥 집게핀을 뺀 것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샤넬 2014년 신상 화장품을 가지고 한번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. 약간 세미스모키 정도 될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좀 제가 뒤에 컬러를 조금 써가지고 완전 내추럴이라기보다는 살짝 세미스모키. 그래서 좀 여름이 아니라 봄에 좀 상큼하게 핑크를 쓰고 싶은데 핑크만 두덩이에 그냥 한 톤으로 칠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, 그럴 때 적당히 브라운이랑 섞어줘서 눈의 깊이감을 살려주면서 러블리함도 살려주는 그런 메이크업이었어요. 제 생각에 이거는 되게 발렌타인데이 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. 다음 비디오로 조만간 빨리 찾아올게요. 안녕!